다음은 레이지데이지입니다. 레이지데이지는 776번 실을 사용했습니다. 776번 실세 가닥을 바늘에 끼웠고요. 레이지데이지는 꽃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자수 중에 하나예요. 또 잎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고등학교 때 가정시간에 이걸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는 자수더라고요. 이렇게 끝에서 나오셔서 다시 끝으로 넣어주세요. 다 실을 빼기 전에 여기 도안의 살짝 아래에서 바늘을 빼서 이 고리를 걸어주세요. 고리를 걸어서 뒤에서 고정. 고정하면 이렇게 레이지데이지가 완성됩니다. 근데 이 레이지데이지를 하시면서 또 자수를 하시면서 중요한 점은 너무 실을 당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원단 위에 실이 얹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틈이 있죠? 이렇게 조금 원단 위에 실을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서 자수를 놓으시면 더 예쁘게 자수를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옆에 있는 레이지데이지를 해볼게요. 레이지데이지를 조금 응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거는 잎 모양을 기본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고정하는 실을 길게 빼주시는 거예요. 끝에서 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보리 같은 작물의 자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응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으로 하면 돼요. 그 옆에는 레이지데이지를 또 하시고 아까처럼 고정. 고정하셨으면 이 끝에서 다시 나와서 끝까지 이빈 부분을 채워주시는 스티치예요. 지금 제가 쓴실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서 많이 채워지는 느낌이 안 나지만 6가닥이나 4가닥 좀더 두껍게 쓰시면 이걸 채우는 느낌을 더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5개의 레이지데이지가 모여서 꽃이 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 자수하실 때는 이렇게 옆에 있는 원단을 같이 꿰매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체크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수를 배울 때 같이 하셨던 분은 너무 열심히 자수를 하시면서 자기 바지랑 원단을 같이 꿰매버려갖고 바지를 자를 것인지 수를 다시 풀 것인지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잠옷 바지여서 결국 바지를 자르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도 늘 뒤에 무엇이 있는지 유의하시면서 자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이